자, 이제 장식기법. 기초반에서 배우는 장식기법을 들어가기 전에 할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할패랑 저희가 체화기법을 기초반에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패란 어떤 거냐면 자개 패드를 요런 게 지금 원패거든요. 원패드를 잘게 부셔서 요렇게 붙이는 방법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화려하죠? 이렇게 쭉 붙이는 방법인데 자개 종류가 저희 아카데미에서 쓰는 종류는 지금 7가지 정도 되나? 8개네? 8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설명을 한 번씩 그냥 빠르게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전복류가 있어요. 전복류는 이렇게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요 색패 요게 색패인가? 헷갈려. 아 이게 색패다. 색패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전복패라고 하고요. 요게 청패예요. 근데 두 개 아주 비슷하죠? 보시면은 약간 빛깔이 우리나라께 좀 더 노란빛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청패. 그리고 요게 뉴질랜드패. 그리고 멕시코패. 이제 뉴질랜드에서 온 거, 멕시코에서 온 건데 홍합류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보라색, 푸른색 이렇게 있고 멕시코패는 하얀색, 핑크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진주류예요. 진주는 잘 아시죠? 약간 저희 진주 귀걸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반짝이지 않고 약간 우아하게 빛이 은은한 빛이 있는 요게 백진주, 노란진주, 흑진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 아카데미에서 쓰는 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광패. 야광패는 소라예요. 보시면 소라가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공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제일 비싸대요. 야광패가 제일 비싸요. 이제 이 패드를 이제 할패로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시도록 할게요. 저도 살짝 구분이 힘들긴 한데 그래서 좀 적어왔어요. 뒤에 요게 노란 진주예요. 노란 진주, 흑진주, 백진주 이렇게 세 개 보시면은 살짝 느낌이 살짝씩 다르죠? 이렇게 보여드릴까?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아까가 난 것 같아요. 아까가 난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노란 진주 이렇게 부시면은 노랗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쪼개서 붙이면 또 그렇게 노랗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백진주. 맞네. 백진주. 백진주는 제일 투명도가 높아요. 이게 보시면은 좀 잘 비치거든요. 약간 비쳐서 투명도가 제일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흑진주. 약간 흑빛이 돌죠? 흑진주. 이렇게 나오고 이제 야광패. 야광패는 정말 반짝이죠? 정말 야광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밤에 그렇다고 야광처럼 비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제일 반짝반짝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청패랑 색패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색패. 색패 요거 청패. 색패랑 청패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진짜 그쵸? 홍종. 네. 비슷해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는 멕시코패. 멕시코패고 요게 뉴질랜드패.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제가 선택한 패는 제가 저번에 이렇게 나뭇잎으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나뭇잎을 할 거라서 이렇게 푸른빛이 도는 뉴질랜드 펠을 선택해서 붙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뉴질랜드 펠을 선택해서 붙일게요. 이제 화폐 들어가기 전에 펠을 얇게 조각을 내시도록 할게요. 저 A4지 있으면 한 장만 주세요. 네. 뉴질랜드 펠. 본인이 어떻게 붙이실 건가 따라서 약간 크게 쪼개셔도 되고 작게 쪼개셔도 돼요. 이게 좀 밀착해서 딱 붙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자르시면 안 붙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적당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게 그냥 막 부시면 돼요. 막 이게 지금 많이 쪼개면 진짜 손이 아프다. 안 쪼개고요. 쪼개 보실래요? Nope. 말 없이 웃고. 과감하게 부셔 주셔도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게 부서지진 않거든요. 이것도 사실 너무 큰데 더 쪼개야 돼. 자, 다 쪼갰으면은 요거 요런 통, 저희는 요런 통 쓰거든요. 이제 이미 좀 쪼개놓은 게 있죠? 여기 담아서 보관하시면 돼요.